자, 안녕하세요. 첫판 채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매대행하러 나온 차량 옆에 있는 올류 소렌토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을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서 처음에는 유 소렌토를 구하시다가 저렴하게 나온 올류 소렌토가 있다고 해서 제가 구매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이번 차량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올류 소렌토 이륜구동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연식이 2014년 10월에 등록돼 2015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13만 킬로 갓 넘은 차량입니다. 외판 부위 교환은 본네트 하나, 휀다 하나, 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됐고요. 뒤쪽에는 트렁크 리드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판매되는 금액이 1450만 원인데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정비를 굉장히 잘 받았는데요. 뒤에 보시면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센터 관리된 차량입니다. 밑에 하체 점검과 송풍 상태도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관리를 잘 받았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 차량 사고 이력 조회도 해봤는데 용도 이력 전혀 없고요.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입니다. 내차 피해가 6건에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부품 교환 비용이 적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침수 전손 도난피 없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하체 점검은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받을 거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오토큐에 와 있는데요. 하체는 저희 그 정비사님이 봐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전반적인 모습만 좀 찍을게요. 아, 이 차는 누리가 거의 안 보이네요. 워터펌프도 교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소렌토 R 하체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벨트가 다 교체되어 있고요. 또 텐셔너랑 풀리랑 뒤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워터펌프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은 지금 정비 이력상 교체가 다 돼 있다는데 언제 어떻게 정비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차 자체가 센터에 와서 꾸준하게 정비를 받았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한 5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가 한 30%에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오무기어 쪽에 소리가 나는데 오무기어는 아마도 교체를 좀 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예. 자, 엔진룸으로 왔는데요. 다행히 엔진룸에 있는 인젝터 쪽에는 누유가 전혀 없고요. 뒤쪽이 전반적으로 좀 깨끗한데 교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히터하우스나 이런 것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잠바카바나 로칸카바 가스켓에도 누유가 거의 없고요. 또 오일 종류, 그러니까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미션오일은 관리가 교체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터보 쪽에도 누유가 없고요. 밑에 터보 호스 쪽에도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약간 내려가 있는 거는 앞에 브레이크 패드가 50%밖에 남지 않아서 아직 패드 바꾸시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자, 배터리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순정 배터리입니다. AMG 배터리고 일반 배터리보다는 훨씬 비싼 배터리죠. 비싸면 한 두 배 정도 비쌀 수도 있는데 배터리 자체는 순정으로 잘 교체해 두셨습니다. 교체하는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 같습니다. 이제 진단기 한번 꼽아 볼게요. 교체 내려주시는데 네. 분량이 뭐 있고요. 네. 나머지 다 양호하네요. 네. 지금 뜬 게 어떤 거죠? 이게 뒷펌프 안테나 이상인데 네. 이건 아마 뒤에 펌프 사이에 네. 안테나가 있는데 네. 스마트키 안테나가 있는데 이거는 문을 잠갔을 적에 네. 뒤에 가서 스마트키를 열라고 해도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펌프 안테나가 이상해서 네네. SNK랑 이제 연동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이거는 수리하시려면 뒤에 펌프 안테나를 교환하셔야 될 거고.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놓을게요. 네. 네.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소렌토 외관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구형 모델이죠. 2016년부터 요 안개등이 사고 안개등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가게 싸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외관 상태고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이게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아마 질리지도 않고 때가 잘 안 타는 색상으로 유명하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휠 기스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휠 기스가 있고, 앞 타이어보다는 뒤 타이어가 휠 기스가 좀 있네요. 자, 트렁크. 자, 트렁크. 더욱 잘 열리네요.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고요. 몇 인승일까요? 짜잔, 7인승이네요. 자, 뒤에 트렁크 쪽에도 보시면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자, 3열에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벤트, 그러니까 송풍구가 다 마련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면 쪽도 다 봤는데 외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문콕이나 그런 부분 없고요. 아까 휠기스는 여기도 약간 있네요. 자, 이거 감안하시고요. 안에 들어가 실내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는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옵션이 지금 220V 아울렛, 파워 아울렛하고 전동 트렁크 같이 옵션이 되어 있네요. 자, 버튼 시동 스타트. 오케이. 하이패스 ECM 눈미러 안녕. 자, 주행 거리가 132,678km 주행했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랑 오토 와이퍼까지 좋습니다. 오토 와이퍼가 기아에서 요즘 잘 안 나오던데 넣어줬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후방 카메라가 깔끔 그 자체. 자,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죠. 좌측 우측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블레스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야 들어가는 옵션인 것 같아요. 자, 밑에는 10V 아울렛이 두 개나 되어 있죠. 그리고 억셉트 USB 단자 되어 있고요. 기어봉 아래쪽에 옵션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프레스티지 이상부터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니다, 노블레스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될 겁니다. 이게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고 출발할 때 시동이 켜져서 출발하는 연비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ISG 맞나요? 이드스탑 엔진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자, 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블랙박스 확인했습니다. 자, 뒤쪽 가서 옵션 한 번 더 볼게요. 자, 뒷좌석에 탔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2열까지 되어 있고요. 전동 커튼이, 수동 커튼이죠. 2열의 수동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요즘에는. 자, 220V 잭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고리가 다 있죠. 대지코까지 다 있고요. 자, 휴대폰 충전 전용 잭이 있고, 옆에는 10V 아울렛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도 담배 자국이나 담배방이 없이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앞좌석의 시트 부분이 13만km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트도 교체를 한번 하셨나?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실내 뭐 마모 상태 이런 거는 거의 한 5-6만km 수준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엔진 쪽에는,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는 더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이제 시운전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 음성 꼭 체크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